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자연적으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쇠심을 봐가지고 수술했잖아. 그게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었지. 옛날에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뭐 붙였어. 그런데 이제 내가 소개할 이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티타늄의 부작용도 사라질 거야.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볼래? 금속은 녹지 않기 때문에 이식된 후에 평생을 우리가 금속을 달고 살아야 되고, 금속은 우리 뼈보다 강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하잖아요. 주변 뼈는 약한데 이식된 이식물이 강하면 이게 이렇게 갉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부러지거나 주변에 이제 금이 생기거나.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라믹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뼈나 치아를 재생시키거나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뼈와 가장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3D 프린팅은 대부분 한 가지 재료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면 볼펜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한 가지 재료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고 또 기능성들이 다 달라요. 뼈는 굉장히 기계적 물성을, 그러니까 우리 하중을 견뎌야 되는 기계적 물성을 필요로 하지만, 또 뼈를 잘 재생시키고 또 녹아서 없어지는 특성도 필요한데, 광중압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조에 한꺼번에 재료를 넣어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재료를 한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재료로는 이러한 두 가지, 세 가지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라믹을 이제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재료를 투명한 필름 위에 한 층씩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한 필름 공급 라인을 두 개를 이제 주면 두 가지 재료를 쓸 수 있고, 재료와 재료를 섞이지 않도록 하는 세척 장비를 이제 개발함으로 인해서 뼈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뼈의 기능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라믹은 이제 불에 구워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는 소결이라고 하는 고온 열처리를 말하는데,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야 돼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구우면 일단은 수축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형상과 치수를 맞출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뼈를 잘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뼈를 만드는 세라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포라든지 주변 골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을 같이 프린팅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성을 줘야 되는데, 세라믹은 지금까지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예 소결을 하지 않는, 열처리를 하지 않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세라믹이지만 살아있는 세포와 약물도 동시에 프린팅을 할 수 있어서 1000도씨 넘어가는 아주 높은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얻고 형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세포랑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